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입니다. 2021년 기준 GDP는 약 14조 달러에 달합니다. 제조업과 기술산업이 주요 성장 동력입니다. 특히 화웨이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성장 외에도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부동산 거품, 환경오염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지속되고 있어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면 중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기술 혁신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도 증가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현재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러 도전에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경제 전환과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